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나갔어? 어, 많이 나갔는데? 원래 1000명 넘었었는데? 지금 뭘 보여드릴까요? 아 이거? 아니 아직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나가세요? 그러니까요. 천만이. 하지만 제 평균 기록보다는 한 2배 이상이어서. 아 정말요? 그렇다면 기쁘다. 빨리 넘어갑시다. 네. 선이 무너진 거. 어, 뚝뚝 떨어지는데, 잠깐만. 그러지 마요. 의식하지 마. 의식하지 마세요. 아, 웃기다. 9, 2, 1.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안녕하세요. 2018년 7월 6일 금요일 주시은의 텐의 주시은입니다. 첫 곡은 FTR랜드의 새들처럼이었고요. 오늘 10시를 알리는 소리 사운드 오브 텐은 퇴사할 때 단톡방에 올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이누야샤의 이누야샤 한번 다시 할까요? 죄송합니다. 이누야샤 죄송합니다. 이누야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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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예요? 나 사실 나 이거 이누야샤에 이누야샤 이누야샤 샤예요? 샤 샤예요? 네 이누야샤 알겠습니다. 퇴사할 때 단톡방에 올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소리부터 할게요. 오케이 처음부터 할게요. 네 이누야샤 이누야샤 안녕하세요. 2018년 7월 6일 금요일 주시은의 텐의 주시은입니다. 첫 곡은 FTR랜드의 새들처럼이었고요. 오늘 10시를 알리는 소리 사운드 오브 텐은 퇴사할 때 단톡방에 올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이누야샤의 한 장면의 소리였는데요. 직장인들 사이에선 엄청 유명한 영상입니다. 라디오라서 보이지 않으니까 화면 설명을 제가 해드리면 하면서 하늘로 사라지면 누군가가 아래에서 부러운 듯 쳐다보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딱 한 줄 인사말인데 꿈을 이루고 자유를 누리는 기쁨이 잔뜩 표현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덥고 짜증나고 업무에 지쳐서 퇴사를 꿈꾸고 사는 직장인들이 참 많은데 언젠가 나도 이 영상을 단톡방에 던지고 나올 그 날을 꿈꾸면서 우리 모두 내일도 열심히 버티고 또 열심히 일합시다. 채팅창에 김한 아나운서도 혹시 이짤 올리고 갔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제게 책상에 딱 사원증 하나 놓고 싹 치우고 사원증 하나 놓고 유유히 떠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우리 선배 뒷모습은 그렇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차트를 만나보는 유익한 시간이죠. 이서구 에디터와 함께하는 베스트 10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 둘의 조합은 또 어떤 느낌일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베테는요,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 채팅방에 배코 베테는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볼 수 있습니다.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녹음 일정을 확인해주세요. 본 코너 들어가기 전에 몸풀기 문자 코너 프리선언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시면 공짜입니다. 그럼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왜 그러시는가? 에서 엔진 콧백춤 합리적인 커피 브랜드 더 벤티에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반올림 피자샵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난닝구닷컴 중부대학교 피자 알볼로 노랑통닭 코지마 안마의자 아우디코리아 스마트스퀘어 1400 커스커즈 파리바게트 메리케이 코리아 유한회사 5588 대리운전 베트남 쌀국수 미스사이공 영림원 소프트랩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눈건강엔 안국건강 주식회사 유유제약과 함께합니다.
늘 저를 이렇게 네. 혼내세요. 아. 네. 혼내면서 콘텐츠를 만들어 주시는 고마운 분들이에요. 자, 프리서 나와. 짠. 네. 소리. 아, 드라마. 드라마를 요즘.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문자 소개할까요? 공돌 하나하나님이 저 요새 꿈을 너무 많이 꿉니다. 다행히 성재형 꿈은 아직 안 꿨는데 주님도 꿈 자주 꾸시나요? 저는 꿈을 거의 안 꿉니다. 저는 거의 눈 감았다 뜨면 새벽이에요. 네, 그래서 꿈을 안 꾸는 편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재형 꿈은 안 꾸시길 바라겠습니다. 3280님 주님 드라마 추천해주세요. 완결난 것 중에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어떤 드라마를 추천해드려야 좋아하실까요? 제가 요즘 드라마를 잘 안 봐가지고 가장 재밌게 봤던 드라마 비밀의 숲 비나 시그널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1702님이 너무 더워서 주말에 스케이트장으로 피신 가기로 했습니다. 잘 놀다 올게요.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스케이트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주말에 근무해요. 저는 근무하고 1702님은 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 타시면서 더위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훈님이 요새 유행하는 앙버터빵 아세요? 버터랑 파당금 들은 건데 맛있어서 추천. 아, 근데 제가 안타깝게도 팥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하지만 추천해주셨으니까 한번 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님이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든데 주님은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세요? 저도 너무 힘든데요. 저는 약간 펑크를 내면 안 된다는 그런 압박이 있어서 알람 소리 한 번에도 잘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어머니께서 아침에 같이 저를 좀 깨워주셔서 조금 편하게 아침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4380님, 편의점에서 5만 원 쓰고 왔어요. 전 왜 이렇게 지름신이 자주 올까요? 흑흑. 괜찮습니다. 5만 원의 행복으로 우리 4380님의 삶이 조금 윤택해질 수 있다면 거기에 너무 큰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5만 원 알차게 쓰시길 바랄게요. 이상 주시은의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사진자예요. 그래.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오직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베스트 10을 깔끔히 정리해드립니다. 베텐의 베텐 베스트 10. 낮은 출석률을 자랑하던 분인데 대타 DJ 온 날부터 올 출석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이서구 에디터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 이서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요. 네, 듣자 하니까 베디와 방송할 때보다 대타 DJ들과 같이 할 때 훨씬 밝아지신다고. 아, 네, 거부, 이런 뭐 대본의 질문들은 네. 거부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냥 오라각이에요, 이런 것들. 아, 그래요? 저는 진짜 병장 아나운서님을 진짜 존경해요. 아, 되게 정색하시면서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존경하고 정말 네. 이런, 아니, 네, 이런 식으로 뭔가 나의 사랑과 존경이 깎이는 것들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은 네. 후속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후속 네. 질문으로 베디의 문제인가요? 라고 제가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의 문제입니다. 제가 조금 더 같이 있을 때 네. 내가 좀 웃겨드려야 됐는데 배안사님이 웃어주지 않고 네 계속해서 지금 방울 소리가 울리고 있죠. 네, 외면하는 것들은 제가 못해서요. 아 이제 곧 돌아오시거든요. 네 그렇죠. 밑밥을 깔아놔야 돼요. 아 배성재 아나운서가 혹시 무서워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무섭지 않아요. 알잖아요. 그분은 되게 다정하고 부드러운 분이라는 걸. 아 그래요? 제가 제가 여기까지는 받아쳐주기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새 여기서
배디 주니어로 불리고 있거든요. 네. 어떤 리액션을 원하세요? 밝게 공감하는 거 아니면은 우리 배디처럼 냉정하게? 그냥 리액션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아무 상관없이. 네, 웃어주시기만 하면 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 제가 웃어드리는 거는 엄청 자신 있기 때문에. 네. 아, 지금 채팅창에 이서구 가릴 처지라냐, 이렇게 처지아냐라고. 네. 그렇구나. 그럼 제가 오늘 열심히 리액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디 주니어로서. 지금 우리 이서구 에디터 앞으로 이런 문자가 왔는데요. 0425님이 사실 서구가 진정한 친배파인데 월드컵 기간 동안 연락 1도 안 했을 듯?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연락해서 할 말이 딱히 없잖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하세요? 어, 그냥 선배님 저 오늘도 뭐 선배님 대신해서 열심히 대타하러 갑니다. 말하면 막 응원해주시고. 오, 그럴 수 있구나. 네, 거의 이틀에 한 번 걸로 하는 것 같은데요. 오, 저는 뭐 월드컵 기간도 마찬가지고 평소에도 안 하고요. 네. 네. 그래도 보면 언제나 존경하는 분이니까. 네, 아, 그렇죠. 뭐지? 좀 보면은 배한한 선생님은 그 저희 DJ 중에서도 뭐 팽디나 네. 남이춘이나 네. 종종 연락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작진들은 당연하고. 아, 우리 배디가요? 네. 네, 확고하시니까. 우리 배디님은 제 동기인 남자 아나운서랑은 아마 연락 1도 안 했을걸요? 네, 약간 그런 게 있죠. 네. 저도 알아서 연락 안 드리는 거고. 어. 그냥 저는 그런 건 있어요. 네. 제 바람이라면 나 빼고 단체 채팅방만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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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없다고 합니다. 왜 눈을 안 마주치면서 끄덕거리니까. 네,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네. 그러면은 근데 사실 약간 일방적인 외사랑일 수도 있고. 네. 배디와 어색한 관계 아니에요? 전 되게 편하고, 근데 배아란 선님도 같이 있으면 표현은 어색하지만, 절 보면 안아주세요. 아, 이렇게 진짜 포옹을 해주시나요? 녹음을 하러 오면은 일어나서 딱 안아주세요. 아, 정말요? 네. 다음에는 그럼 그 포옹하는 거를 좀 우리 그 배성재 텐 그 SNS에 좀 올려주세요. 근데 뭐 가끔씩 올라오는 것 같지만 더 어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더 어필해. 좀 더 오래 안고 있는다던가.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사진이 올라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네. 이서구 에디터와 함께하는 베스트 10은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순위 베스트 10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주제와 그 안에 들어가는 순위를 자유롭게 작성해서 베텐 홈페이지 베스트 10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베스트 10의 차트가 소개되면 두유 네.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네, 그럼 이서구 에디터가 준비한 차트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에디터 이서구의 무규칙 2종 리스트. 오늘은 어떤 주제로 준비하셨나요? 회사에서 시간 잘 가는 딴짓 베스트 4입니다. 오, 굉장히 좋은 꿀팁이네요. 네, 어떻게 아나운서님은 딴짓 많이 하시나요? 저도 꽤 딴짓하죠. 네. 이제 방송하고 좀 저도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때는 딴짓합니다. 모니터링도 하고 해도 남는 시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딴짓을 많이 하거든요. 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 잡지사 기자인데 제가 네. 마감 때만 바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에는 정말 엄청 딴짓을 많이 해요. 오. 그때 갈고 닦은 딴짓 스킬들을 몇 개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귀 쫑긋하고 들어야겠는데요. 네. 첫 번째, 워드 프로그램으로 인생 계획 짜기. 아, 이게 되게 좋아요. 네. 누가 들여다보지 않는 한 일하는 것 같아 보인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 그렇죠. 일단 워드 그 네. 프로그램을 켜고 있으니까. 네. 예전에 제가 회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그 처음에 회사 들어왔을 때 너무 심심해서 네. 배구 게임을 깔았다가 하다가 혼이 났었거든요. 그거 네. 혹시 아세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뭔지 아시죠? 그 노란 쥐 둘이 배구를 하는 게임이 있어요. 네, 옛날에 초등학생 때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게임이 한정이 돼 있거든요. 되게 용량이 크거나 이런 게임은 들켜요. 이게 막아놓으니까. 그래서 그 노란 쥐 게임을 하다가 이제 네. 편집장님이 어깨를 짚더니 정신이 나갔냐고 엄청 뭐라 해서 아 이거 안 되는구나 해서 여러 가지 거쳐가다가 워드 프로그램으로 일하는 척 인생 계획을 짜면 돼. 특히 소비할 것들. 오, 꽤 많이 짜셨겠어요 그러면. 네, 그 이제 버킷리스트, 위시리스트 이렇게 딱 멋있게 이렇게 오. 정해놓은 다음에 네.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을 만드는 건데요.
이게 실제로 사는 건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위, 나의 위시가 이루어지는 건 안 중요하고 작성하는데 의의가 있는 그쵸? 거네요. 그렇죠. 내가 갈고 닦은 대학교 동안 문서 작성 능력들 있잖아요. 네. 좀 이렇게 표 워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럼 막 색도 넣고 그러세요? 그럼요. 그래프 어차피 시간을 때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랑 표 만들고 특히 이거 제일 재밌는 멋있는 내가 멋있는 사람 같이 여겨져야 되니까 수식으로 넣어야 돼요. 그래프도 넣으시고. 그죠, 그죠. 이제 그거 수식이 있거든요. 네. 그 표 프로그램 해보셨으면 아실 텐데. 네. 수식을 쓴 다음에 엔터를 빵! 치면 이제 탁 나타날 때. 지금 표정이 굉장히 뿌듯해 보이세요. 저 네. 지금 작성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게 딴짓 하는 주제에 네. 내가 지금 뭔가 만들고 있다라는 그 일의 충만함도 챙길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여행 목록은 빨간색. 네. 전자제품은 초록색. 그렇죠. 뭐 차는 노란색. 뭐 그, 이렇게. 내가 나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너에게 이루어질 멋진 일들 이런 것들을 되게 네. 나름 딴짓인데 되게 고퀄리티로 딴짓을 하시네요. 네. 그러면은 되게 힐끗힐끗 보고 지나가도 뭔가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고 맞아요. 딴짓도 이게 주변이 누가 날 볼 것 같다라고 불안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딴짓도 맞아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딴짓입니다. 그러면 그 파일명은 뭐라고 저장하셨어요? 파일명도 뭐 1809 서구, 뭐 언더바 서구, 뭐 이렇게 보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완벽하죠. 정말 그냥 평범한 파일명으로 네.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서구 기자 컴퓨터 압수수색. 여러분들도 다 하실 거면서 네. 다음으로 그런가요? 넘어가볼까요?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두 번째! 아, 이것도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구인구직 사이트 들어가 보기. 여기를 왜 들어가나요? 지금 회사에 마음에 많이 안 드세요? 아니,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딴짓이에요. 이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이 회사에서 시간 잘 가는 딴짓의 포인트는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직은 뭐 되건 말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게 이제 뭔가 여러 가지 딴짓 중에서도 그러니까 일탈 여기서 하면 안 되는 되게 나쁜 짓 있잖아요. 이걸 하고 있다라는 되게 일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몰래몰래의 재미가 아주 정말 짜릿합니다. 하긴 저 아는 언니는 네. 사직서를 작성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사직서 작성도 사직서 작성은 금방 끝나니까 사직서 작성을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직서 작성의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회사 사유를요 진짜로 사표를 낼 때는 네. 되게 그냥 일신상의 사유 이렇게 쓰게 돼요. 그냥 별로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네. 하지만 진짜 내 진심은 여러 가지 막 원한과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가짜 사표에는 그런 것들을 퇴사서를 엄청 길게 쓰는 거예요. 근데 원래 진짜 사직서에는 그렇게 막 그렇게 안 쓰죠. 안 쓰죠. 네. 네. 그래서 가짜 사표 작성은 그런 재미가 있고요. 네. 구인구직 사이트 이게 재밌는 점은 요새 구인구직 사이트들은 그 회사의 리뷰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또 네. 리뷰만 모아놓는 또 그 다른 그런,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런 뭐 아카이브 형태로 정리해놓은 데도 있고. 맞아요. 뭐 저 우리 회사 리뷰도 볼 수 있고 남의 회사 리뷰도 볼 수 있고 시간이 참 잘 가요. 혹시 리뷰 올려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없습니다. 전 쓰면 좀 티가 나가지고 막 너무 흥이 돋아가지고 이렇게 실수할까봐. 이게 한번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네. 같은 마음인지 자기 회사 칭찬을 진짜 거의 안 해요. 대부분 욕이 많아요. 아니면은 익명은 악할 수도 있어요. 익명이란 것 자체가 너무 악한 건지 사람들이 이제 익명이 보장되니까 욕을 하도 많이 해서. 읽으면 그것도 참 재밌습니다. 남 회사 욕도 보고 내 회사 욕도 보고. 왜냐면 채팅창에 남들은 어떤 조건으로 일하는 거 궁금하다. 그렇죠. 다른 회사 복지 보면서 혜택 누리는 상상 이런 네. 것들이 올려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하지만 배한한 손님은 저요? 예. 배한한 손님은 제가 또 배성재 주니어니까. 네. 배한한 손님은 그렇지 않죠. 네, 저는 입사해서는 단 한 네. 번도. 그럼요. 구인구직 사이트와. 네. 다른 뭐 리뷰 사이트를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위시리스트를 만들지도 않았고요. 전부 제 얘기예요. 이건 주시은 아나운서님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채팅창에 주시은 JTBC 알아봤다? 안 알아봤다? 전 안 알아봤습니다. 안 알아봤죠. 네. 저는 SBS를 사랑합니다. 딸랑딸랑이에요? 저도 SBS를 사랑합니다. 네. 그쵸, 저는 안 알아봤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많이 봤었는데 입사하고 나서는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그렇죠. 네.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 세 번째, 포털 뉴스 전부 다 보라색 만들기. 이게 뭔가요? 클릭하면 파란색이 보라색이 되잖아요. 기사 읽고 이러면은 색깔 바뀌는 거요? 네. 근데 그거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눌러보셨어요? 그렇죠. 이거의 중요한 지점은요. 이게 SNS나 커뮤니티 같은 곳들을 막히잖아요. 이게 회사에서 막아두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오,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포털뉴스만 뚫어 되게 제한적으로 열어두는 곳은 네. 포털의 뉴스만 볼 수 있을 때가 많아요. 사실 뉴스가 뭐 다 재밌나요?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뉴스들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그냥 그때부터는 역시 뉴스를 읽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보라색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약간 도장 깨기 느낌? 그렇죠. 일종의 뜨개질 같은 재미 있잖아요. 한땀 한땀. 한땀 한땀. 네. 그냥 긴 스크롤을 쫙 내렸을 때 전부 보라색이면 해냈다? 약간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거 누르는 것도 상당한 정성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네. 굉장히 딴짓을 할 시간이 굉장히 많으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요. 채팅창에 와, 그 정도면 일을 하겠다. 여러분들도 안 왔다고 하시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저 방금 하시면서. 저 댓글 읽었을 때 약간 제 진심도 들어갔었어요. 와, 그 정도면 일을 하겠다. 이게 모아보니까 이렇게 될 거지 하나씩 할 때 별로 의식하지 않게 된다고요. 채팅창에 차라리 뽁뽁이를 들고 가라. 뽁뽁이 좋아요. 아유,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절대 티 안 나는 건데. 뽁뽁이 들고 가면 이건 혼나죠. 하긴 소리가 나겠죠. 네, 뽁뽁이 좋긴 좋죠. 진짜 월급 많이 루팡하셨겠는데요? 그렇죠. 네. 네. 자, 마지막. 마지막. 네 번째. 네. 제한 시간 걸고 인터넷 쇼핑. 오. 이거도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겁니다. 왜 제한, 아, 뭔가 게임하는 느낌일까요? 딴짓 하면서 쇼핑할 때는 네. 주변이 이렇게 나를 감시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과 함께 전반적으로 의욕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둘러보기만 하게 돼요. 그러면은 딴짓이 다 끝나고 내가 퇴근했을 때 산 것도 없고 둘러보기만 해서 되게 막 막혀있는 기분이 들어요, 속이. 이걸 뻥 뚫으려면요. 네. 내가 내 자신한테 제한 시간을 설정해야 돼요. 핸드폰 알람으로. 1시간, 뭐 30분 단위는 자기 마음대로 하시고 네. 그 다음 이제 딱 30분, 1시간, 이게 사는 것도 네. 흐름이 있어요. 사실 30분, 1시간 이렇게 걸어놓은 다음에 이 안에 무조건 사야 된다란 스스로에게 저급함을 선사하는 거죠. 그 다음 아무거나, 아, 몰라! 이렇게 딱 사면요. 네. 뭔가 저질렀다는 두근거림 같은 게 내 안에 생기고요. 네. 그 다음 소비는 되게 편해져요. 채팅창에 와, 별짓을 다 하네. 네, 네, 채팅하면 맥심 좋은 회사라고. 네. 네, 이런 점에서 참 좋은 회사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모든 걸 하셨는데 안 걸리신 거죠? 이것들은 사실 걸리지 않은 것들이고요. 네. 그 이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몇 개는. 회사에 보고를 하신 적이 있다고요? 네. 그 제한 시간 걸고 인터넷 쇼핑 같은 것들. 회원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욕하셨어요. 제가 다른 거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제한 시간 걸고 인터넷 쇼핑에서는. 네. 글쎄요, 여성분들은. 네. 제한 시간을 걸고 인터넷 쇼핑에 아마 많은 공감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게 언제나 멋진 확신이 팍팍 생기는 거예요? 아니요. 일단 인터넷 쇼핑이라는 것 자체가 굳이 정말 뭘 사려고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즐거운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굳이 쇼핑을 하지 않아도, 결제창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보고 장바구니까지만 가도 우리 여성분들은 굉장히 행복해하거든요. 그래서 제한 시간 걸고 인터넷 쇼핑을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돼서 만약에 정말 좀 불합리한 쇼핑을 했다, 내가 너무 충동적으로 구매했다, 그러면 그게 더 오히려 큰 짜증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반대군요. 네. 저는 딴짓까지 했는데 네. 세상에 이제부터 이제 배송으로 나의 선물이 내게 오다니. 네.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 행복이다. 네, 네. 나 이제 난 너 행복한 남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보통 채팅창에도 좀 공감되는 의견이 나왔는데, 장바구니까지가 제일 좋음. 마음껏 이렇게 내키는 대로 팍팍 잡는. 네, 네. 그게 약간 뭔가 거기서 포만감을 느끼는. 그런 것도 있죠. 왜냐면 차라리 네, 마음껏 안 사고 담는다는 거에 희열을 느끼는 거죠. 저도 이제 그걸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포만감. 그렇죠. 괜찮죠? 네. 그럼 일단 시간상 배고파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SBS가 한가한 건 아니고요. 저는 회사에서 인터넷 쇼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 웃기다. 저는 아직도 저도 눈치 보면서 컴퓨터 해가지고. 네. 채팅방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서구야 이렇게만 써놓으니까 이거 되게 무서웠어요. 어떤 분 회장님인가 이런 생각 했어요. 제일 무섭네요, 그게. 네, 저는 네. 서구야가 많이 나오네요. 저는 진짜 무서웠네. 서구야만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고지 멘트 할까요?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거? 네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자리를 비우니까 할까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자리를 비운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저 주시은이 진행하는 주시은의 텐 듣고 계십니다. 이서구 에디터와 함께 남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사적인 순위 베스트 10 코너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여러분이 보내주신 주제와 순위를 만나볼까요? 네, SBS 아나운서국의 막내인 주님의 조언과 공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차트인데요. 이민호님이 보내주신 베스트 10 순위입니다. 주제, 소심한 내가 첫 직장에서 제일 어려웠던 난제 베스트 7. 이거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딱 뭔가 생생하죠, 막내시니까. 네, 아직도 네. 눈치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공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7위,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모르는 사람에 대한 인사,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아, 되게 지금 빵 터지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저는 일단 제가 회사에서 가장 막내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다 인사를 하거든요. 누군지 몰라도요? 몰라도. 네. 무조건 다.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배웠고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약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실 뭐 모든 인사하는 전략이 절대 나쁜 전략이 아니고 되게 최선의 전략인데 네. 그때 이제 모든 인사하면 누구 하는 식으로 이렇게 쌩 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조금 무안할 때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크게 인사해야 돼요. 정말 모르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저분이 왜 나한테 인사하지라는 느낌으로. 맞아요. 왜냐면 또 저희 회사는 매니저분들도 많이 출입을 그쵸. 하시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제가 진짜 모르는 사람인데 네. 저는 그래서 그냥 정말 많은 사람들 그냥 인사하고 다녔어요. 다. 그죠. 워낙 크니까. 네, 외부 인사가 많이 오는 회사라서. 또 저희 회사는 되게 작거든요. 한 건물에 한 3, 4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럴 일은 되게 없는데 네. 힘들 것 같네요. 저는 진짜 열심히 인사했어요.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죠. 방금 봐서 인사를 했는데 또 마주쳤어. 근데 네. 약간 그냥 지나가기 뭐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약간 이렇게 눈치 보면서 얼굴로만 인사하고.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인사도 인사인데 네. 이름 기억 안 날 때가 진짜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인사는 그냥 한 다음에 맞아요. 날 모르고 지나치면 아 그냥 뭐 모르는 사람이구나. 나도 사실 몰랐는데. 이렇게 하면 그만인데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 안 날 때 아 이거 힘들어요. 저는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거든요. 저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이렇게 꼭 전화번호 저장할 때 네. 이름 석자로 이름을 저장하는데 제가 이름을 잘 못 외워서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무조건 아 안녕하세요 선배님 그냥 네 안녕하세요 선배님 이렇게 했어요. 네. 저는 그냥. 아예 이름 옆에 네. 연락처 봤을 때 정보를 적어요. 뭐 배성재 SBS 아나운서 언제 만났음. 근데 뭐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라니까요. 뭐 주시운 거래처 언제 만났음 이렇게 적어서 그렇게 하면 좀 이제 빨리 떠오르게 돼요. 맞아요.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네. 6위 네. 공개할까요? 6위. 학연, 지연, 혈연, 그리고 흡연. 군대에서도 참았던 담배, 이제 슬슬 펴야 하는가? 이게 이제 민호 씨가 동기와 네. 동기가 팀장이랑 한 대 피고 하하하 호호 하면서 웃으면서 걸어 들어올 때 담배를 끊은 민호 씨는 이제 압박감을 느끼셨나 봐요. 이거 많은 비흡연자들이 느끼는 압박감이죠. 이건 진짜 남자분들이 많이 공감하는 주제예요. 그렇죠. 이게 뭐 흡연인끼리 뭔가 생기는 인연이 있는 것 같고. 아니 뭐 또 그런 게 있다면서요. 제가 그 뭐라 했지? 무슨 네트워크? 흡연 네트워크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게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담배로 이제 긴장을 풀면서 약간 사담 같은 걸 나누면서 좀 더 이제 정보를 많이 공유하게 된 상황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정말 비추드립니다. 저도. 어떻게 끄는 담배인데. 일단 그게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이게 첫 직장에서 담배를 피면 이게 안 좋은 게 담배 머신이 돼요. 이게 담배란 게 어떤 거냐면요. 피면은 피기 싫어져요. 피면은 일정 시간 동안 피기 싫어지거든요. 아주 싫어요. 흡연자도. 근데 얘가 담배를 같이 많이 피워주는 신입사원이란 소문이 돌면은 내가 피고 이제 아 나도 이제 그만 필래 하면서 내려갔는데 또 누가 내 손목 잡고 서고 한 대 펴야지 한 다음 올라가고 또 흡연실 들어가고 완전 그냥 흡연실 너구리가 되는 거죠. 계속 피해야 돼요. 계속. 아 진짜 근데 그러면은 몸도 망가지고 정말 몸이 안 좋아진다는 느낌이 실시간으로 들어요. 그니까요. 네. 근데 그냥... 뭐 이제 얘는 저기 누구랑만 피고 뭐 나랑 뭐 피하더라.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진짜요? 그렇게까지? 네.
그냥 채팅창에서 그냥 적당히 가끔은 커피 들고 따라가는 정도만 하자. 그쵸. 이렇게도 말하시는데 네. 근데 간접 흡연도 안 좋잖아요. 그렇죠. 금연하십시오, 우리 모두. 그럴까봐요, 우리. 모두 네. 모두 금연합시다. 5위! 5위. 팀장님이랑 사이 안 좋은 내 직속 선배. 팀장님이냐, 직속 선배냐, 난 누구 라인을 타야 하는가? 아, 라인. 라인. 뭐, 느끼셨나요? 있는 것 같나요? 아니요, 저희 방에는 라인 없습니다. 아, 없어요? 네. 네. 아, 근데, 라인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거 하나. SBS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맥심은 네. 있고요. 아, 있어요? 네, 사실 그 어느 집단에나 어느 정도의 라인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미약해서 느끼기 힘들거나 아니면 되게 엄청 대립하고 있는 세력이 있거나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살짝씩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는 워낙 소수 인원이 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그 팀 안에서는 뭐 이렇게 눈에 띄는 라인이 없는데 채팅창에 배성재 라인 아니야? 배성재 주시은 끝? 그런가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것도 막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네. 전 SBS 사정을 모르지만 무슨 뭔가 전형적인 라인 정치식으로 되면은 내가 만약에 배성재와 어떤 대척점에 있는 아나운서야. 뭐 그런 아나운서 실제로 없겠지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주시은 걔는 배성재 새끼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살짝 뭔가 이렇게 선을 그으려고 하는 그런 아~ 것들을 이렇게 담배를 피우면서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있죠. 이제 뭔가 분위기 만들려고 하는. 맞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그러면은 배성재 라인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아닙니다. 네, 저는, 아니죠. 네. 그 뭐지? 근데 저도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처음에 신입사원일 때 이렇게 되게 막 회사에 대해 많이 아는 척 하면서 나만 믿고 따라오라니 그런 말 이렇게 술 먹으면서 하면서 계속 술 먹자고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PD님이 근데 엄청 크게 웃으셨어요. 그런 분들은 믿지 마세요. 진짜, 진짜 유치하다고 채팅방에 무슨 하얀 것답 찍냐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믿지 않으시면 됩니다. 저는 아직 그런 분은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럼요. 없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자, 4위. 4위. 퇴근 후 잦은 회식. 언제까지 가야 하는가? 저는 다행히도 저희 팀은 회식이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저희는 다들 약간 교대 근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시차 근무를 하다 보니까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왜냐면 또 저녁에 보통 회식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일찍 들어가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회식이 1년에 한 번? 네, 한 번? 두 번? 요 정도? 그 한 번, 두 번 할 때 그래도 모이긴 다 모이나요?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신입사원은 거의 웬만하면 다 필참. 필참이고. 네, 필참이죠. 저 몇 년 차부터 안 오고 안 오고가 좀 이제 자유로워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배디는 오고 싶을 때 오고 안 오고 싶을 때 안 옵니다. 부럽습니다. 파워 있는. 네. 저한테 뭐라고 했었냐면 일을 잘하면 된다고. 그렇죠. 저 지금 성재 선배 없다고 너무 약간 뒷담화하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우리끼리만 아는 그런 비밀로 해요. 아, 또 나처럼 일을 잘하면 너도 회식이 오고 안 오고 자유롭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근데 그 말을 되게 네. 저 되게 뭔가 좋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서 일을 해요. 아, 그렇죠. 네. 전형적인 신입사원. 네, 전형적인 신입사원이죠. 네, 3위 넘어가겠습니다. 네. 3위. 아침 출근 시간이 9시까지면 까지 출근해야 하는가? 8시 50분. 8시 50분. 그렇죠. 대부분 8시 50분. 네, 보통 10분 전에 오지 않나요? 이게 문제 그거야. 8시 50분에 나오는 상사가 있으면 난 그거보다 막 내가 미안, 내가 더 미안 이런 느낌으로 점점 나도 더 내가 그래도 8시 40분까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거는 좀 신입사원들을 만약에 배려해 주신다면 우리 네. 위에 계신 많은 분들이 너무 일찍 안 나와주시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이 될 텐데요. 그죠? 그렇죠. 왜냐면 신입사원들은 그런 사소한 것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약간 그래서 좀 이렇게 조금 9시쯤, 아니 9시 5분쯤 이렇게 출근해주신다면 정말 심한 경우는 10분 전에 왔는데 늦었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신입들은 뭐 8시 반까지 오는데 나빠. 시은 씨는 잠이 맞나 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살짝 눈치 주면 그러면 진짜 할 말이 없죠. 그날 하루 종일 안절부절하겠죠. 맞아요. 2위! 2위! 과장님의 농담 어디까지 웃어야 하는가?
야, 이게 과장님 개그 같은 거죠? 맞아요. 예. 어렵죠? 예. 근데 저는, 네. 웃을 때만 웃어요. 배아나운서님은 아재 개그 안 치시나요? 안 치세요. 안 아, 치세요. 그래요? 네, 네, 아재 개그 안 치세요. 저 순간 지금 배 아나운서님이라고 했는데, 저한테 질문하시는 줄 알고, 제가 지금, 내가 아재 개그를 했었나? 라고 생각했어요. 아, 근데 우리 성재 선배 안 합니다. 아재 개그. 리액션은,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과도한 리액션을 하면은 또 신나가지고, 계속 던지니까. 그럴까봐 안 해요, 제가. 그렇죠. 네. 그렇다고 또 어색하게 웃으면은. 맞아요. 재미없나? 이러면서 또 엄청 뭐라 그러고. 사실 저는 근데 아재 개그 이런 것보다는. 네. 뭔가, 나 때는 말이야 개그를 더 싫어요. 아? 그럼, 아재 개그는 그냥 내가 듣고, 그냥, 아! 하면서 어떻게든 그냥 피를 통하는 심정으로 웃을 수 있는데, 이, 나 때는 말이야 개그는. 맞아요. 나에게 어떤 부담감을 주거든요. 나 때는 회사에서 자고 출근했는데 출근이란 게 없었어. 이러면 이제. 맞아. 그런 것들, 아, 너무 싫어요. 맞아요. 지금은 채팅창에 주시은 팀장님 개그할 때 실로폰 있으면 땡 칠 듯.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팀장님 그건 아닌데 땡!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겠죠? 네. 자, 드디어 대망의 1위. 대망의 1위. 아버지가 물려주신 비싼 차 타도 되는가? 아... 그래요. 민호 씨 차가 비싸구나. 그 이것을 위해서 2위까지 준비하셨군요. 7위까지. 갑자기 지금 금수저 차트가 됐어요. 네. 뭐예요? 그렇습니다, 민호 씨. 이게 그런 게 있죠. 상사보다 비싼 차 타면 안 되는 어떤 안목의 롤 같은 게 있긴 있어요. 예. 네. 그게 누가 막 어디 상사보다 비싼 차를 타나라고 지적하는 사람은 없지만 아 뭔가 이렇게 안목적으로 뭔가 눈치로 뭔가 눈치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네 느낌적인 느낌으로 타면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상사가 국산차 타면은 부하 또 외제차를 못 사는 건가요? 네 그런 어떤 안목적인 정서랄지 그런 게 있죠. 참 그렇네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민호 씨가 그 멋진 차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대망의 1위예요? 그렇죠. 이거는 민호 씨의 빌드업이라고 하죠. 갑자기! 자기 자랑을 위해, 그러니까. 10위부터 2위까지 섬세하게 쌓아 올린. 네, 결국은 자기 자랑으로 약간 끝난 것 같은데, 이게 왜 1위인지 갑자기. 네, 지금 의문이 또, 드네요. 민호 씨가 또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본에다가. 네. 그렇다고 있는 차 두고 새 차 사거나, 대중교통 타기도 그렇고. 야, 진짜 최고다! 그래요, 민호 씨. 저희한테. 민호 씨, 네. 타세요! 예, 저희한테 응석 부리실 필요 없고. 네, 그냥 있는 차 타세요. 그 멋진 차 타세요! 타세요! 있는 차 타세요. 이게 무슨 얘기지? 잠깐만, 갑자기 공감이 안 됐는데. 참 좋겠습니다. 대신, 기사는 안 됩니다. 기사까지는 안 돼요, 민호 씨. 예. 운전은 스스로 하시는 그런 노력 보여주세요. 근데 이게 참, 소심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공감할 차트일 법 했는데. 그쵸. 1위 빼고. 1위 네, 빼고. 지금 1위 빼고. 1위에서 갑자기 조금 무너졌어요. 그러면 일단 노래 듣고 와서 다음 순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는 청하의 롤러코스터 듣고 올게요. 이거 진짜 금수저 아니에요? 갑자기. 갑자기. 1위에서 깜짝 놀랐네. 진짜 금수저 아니에요? 아버지가 비싼 차를 줬다는 건 아버지는 또 이제 새로 뽑는다는 거야. 이 노래 너무 좋아. 저 맨날 퇴근할 때 들어요. 네. 그럼 두 번째 베스트 10 소개할까요? 네. 곽한별님이 보내주신 베스트 10 순위입니다. 자취 생활에 유용한 생활 꿀팁 베스트 7. 오! 아, 제가 자취는 안 해가지고. 수많은 이 자취 팁 리스트들이 많은데, 아, 오늘 기대되네요. 네. 이게 되게 얼마나 딱 감각 같은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신선한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7위. 7위. 치킨 먹은 후 남은 소스로 밥 비벼 먹는다. 참기름 한 방울은 필수. 근데 보통, 네. 그 혼자 살면 치킨 한 마리를 치킨 한 마리를 다 먹는 게 좀 힘들어요. 어렵죠. 예. 그쵸? 저는 한 두 끼에 걸쳐서 뭐 아침, 저녁 정도는 내가 다 먹고 한 번에 다 먹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쵸? 네, 분명히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지금 채팅방에서는 엄청난 물음표가 이제 그게 남냐면 예. 네. 힘든데?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랬는데 근데 남은 소스로 밥 비벼 먹으면 되게 네. 맛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게
그 한 마리로 또 이제 두 끼 정도 해결하고 중간에 괜찮죠. 소스로 또 한 끼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스에 발을 비벼 먹을 때 또 어머니가 보내주신 김치랄지 마트에서 네. 산 김치랄지 이런 잔반도 해결하는 네. 네, 그런 팁이 있죠. 채팅창에 집밥 좋지라고. 네, 집밥 좋죠. 저는 사실 안 먹어봐가지고 되게 반응이 좋은 걸 보니까 네. 해 먹어봐야겠어요. 그 치킨이라는 건 차가울 때도 또 맛이 있죠. 아 그렇죠. 차가워진 양념의 눅눅한 맛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꼭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네. 자, 6위. 6위. 남은 김밥은 냉동시켰다가 계란물 입혀서 구워 먹는다. 아, 고급 레스토랑 느낌. 우와, 저 처음 들어봐요. 한별 씨는 자취 레벨이 좀 높군요. 이런, 좀 음식적으로. 아니, 이게 6위면 1위가 엄청 기대되는데. 그러니까요. 계란물 입혀서 구워 먹는 거는 저는 뭐 해봤습니다. 아, 진짜요? 네. 먹다 먹다 보면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김밥을 그러면은 이렇게 전처럼 계란물에 이렇게 해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게 의외로 별맛 차이가 없어요. 채팅창에 지금 어떤 맛이냐고 그런데 별맛 차이가 없다고요? 네,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왜 해 먹어요? 그냥 매일 김밥을 언제나 먹게 되거든요. 특히 뭐 어떤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던가 네.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김밥을 끼고 살아야 되는데 네. 또 나중에 아 오늘은 내가 김밥 말고 다른 거 먹어야지 해도 왠지 김밥밖에 못 먹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냥 그때 좀 색다르게 먹고 싶어서 이런저런 시도를. 지금 채팅창에 설마 지금 차트 1위 또 금수저 아니냐? 그럼 그만 들을 거야. 저도 사실 있어요. 조금 불안한데 네. 우리 일단 믿고 5위로 넘어가보죠. 네. 5위. 비 오는 날 꿉꿉한 수건은 전자레인지에 1분 돌리면 뽀송뽀송. 아 맞아 맞아. 자취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게 습한 방이 있거든요. 네. 특히 반지하 방은 이 습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습기 먹는 하마 같은 것들도 잔뜩 사고 제습기는 또 비싸니까 또 이렇게 안 사게 돼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도 습해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전자레인지에 수건 같은 것들은 냄새가 나니까. 맞아요. 또 이게 비 오는 날 잘못 말리면 이상한 냄새 나잖아요. 아, 그럼요. 빨래에서. 네. 좋은 꿀팁인데요. 채팅창에 전자레인지가 있다고? 금수저네. 이제 사람을 믿지 못하시네요. 벌써 나오네. 전자레인지는 있을 수 있죠. 5위부터 금수저 스멜이 나기 시작합니다. 네. 자, 4위. 4위. 라면 스프 남겼다가 계란국 끓일 때 넣는다. 해장국으로 강추. 아, 계란국 끓일 때 라면 스프. 이 라면 스프가 보통 마법의 스프라고 불리지 않아요? 어느 음식에 넣어도 그 음식을 살려낸다. 그렇죠. 이게 계란국에 넣는 건 처음 들어봐요. 되게 소량 쓰면은 얼큰해지나? 예, 조미료인데 저도 계란국 끓일 때 넣어본 적은 없네요. 그러게요. 이게 얼큰한가? 해장국으로 강추하신다고 하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아무래도 자취하니까 1인분을 만들어서 먹게 되잖아요. 근데 인터넷에 나와 있는 레시피 같은 것들은 대부분 2인분? 뭐 가족 단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실패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스프가 남는 게 약간 신기하긴 한데 채팅창에도 한별아 왜 이렇게 그렇게 많이 남기냐? 뭘 다 남겨. 근데 저도 네. 라면 스프는 왜 남기는지 모르겠네. 약간 그 식단 조절하시나? 라면 스프 반만 넣으셔서 이렇게 라면을 좀 싱겁게 드시나? 짜게 먹기 싫으면 그렇게 하는 분들 있죠. 전 저희 누나가 그렇게 먹었어서 이해를 네.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남은 라면 스프가 냉장고 안에 있었어요. 오, 약간, 네. 3위에도 뭘 남기시려나? 자, 3위 볼까요? 3위. 여름철 보리차 끓일 때 소금을 조금 넣으면 물이 쉬지 않는다. 이분은 정말 음식 요리 열심히 하시면서 자취하시네요. 네, 여름철에 맞아요. 그 물 끓이면은 날씨가 더우면 쉬어요. 물이 쉬어서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짜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게요.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조심하셔야 될 건데 따라 하실 거면은 이게 또 매번 물 사 먹기 부담스러운 집들 있잖아요. 특히 뭐 엘리베이터 없는 집들 보면은 이게 리터 단위로 사게 되는데 들고 올라가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런 그렇죠. 팁을 드린 것 같은데 네. 요새 제가 느낀 건데 그 물 살 때요 물을 택배로 하면 당일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업체들이. 당일 택배가 요새 유행이에요. 네. 그래서 막 물을 이렇게 많이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 막 12리터씩 샀는데 이게 기사님들이 엘리베이터도 없는 집에 지고 올라오는 것들 이렇게 좀 죄송스럽죠. 네, 좀 그런 것들 보면
뭔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채팅창에 물은 학교에서 먹고 오는 거다.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너무 흙수저를 가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금수저라는 혐의를 어떻게 입증하려고. 네, 그러니까요. 자, 2위. 2위. 에어컨 없을 땐 샤워 후 물기 닦지 말고 선풍기 틀면 대박. 오, 그래요? 아하. 아, 그쵸. 혼자 살면은 뭐 맨몸으로 다녀도 뭐 전혀 거리낄 게 없으니까. 그쵸, 그쵸. 이게 더울 때마다 물 묻히고 선풍기 틀고를 반복하신다고. 에어컨이 적어도 하나 없으시네요. 에어컨 없으시네요, 지금. 근데 채팅창에, 어? 선풍기가 있어? 근데 이건 좀 심하잖아요. 선풍기가 있겠죠. 에어컨 없으면 이제 증명된 거 아니에요? 선풍기는 봐줍시다. 네. 선풍기도 없으면 너무 심하잖아요. 그 선풍기 크기가 또 얼마나인지 저희는 알 수 없으니까. 네. 작은 건지 큰 건지 알 수 없으니까요. 채팅창에 부채로 나만 살았던 건가? 웬만해선 지금 현대 문명은 선풍기 정도는 다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높은 확률로. 팔 근육이 장난 아니시겠어요, 그분은. 네. 채팅창에 바람은 동남풍이지. 야, 그래, 선풍기는 봐줍시다. 네. 자, 드디어 대망의 1위입니다. 1위. 하루 종일 네. 라디오 틀어두고 생활한다. 와, 라디오가 있어? 아니, 이제 한매 씨는 증명했어요. 에어컨도 없고. 그래요. 라디오를 듣고, 지금. 하루 종일 라디오를 이렇게 틀어두면서 잠깐만 네. 이거 채팅창에 이거 뭐야 청취율 조사 대비 빌드업이네. 아 맞네. 이거 뭐죠? 그러네. 우리 네. 약간 1위가 나 약간 1위 이거 지금 한별 씨가 작성한 대본이 되게 신비로워요. 되게 라디오의 장점을 갑자기 네. 갑자기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노래도 들려주고 이야기도 들려주고 위로도 해준다 라디오. 그렇다고 하네요. 우리 베테는 위로가 되나요? 가끔 선물도 준다. 그렇죠. 채팅창에 아 당했다 라디오는 네. 버스에서 그렇죠. 버스에서 듣는 거죠. 라디오는 뭐 이렇게 하루 종일 들으면 좋죠. 혼자 사는 사람들은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게 적막한 게 싫어서 계속 TV나 라디오를 틀어두는 타입이 있고. 네 이게 대망의 1위라니. 그렇죠. 아마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제 뭔가 네. 이거는 원래 베스트 6였던 거야. 아, 한별 씨가 보내줬던 건 베스트 6였던 거고. 근데 이게 아까 그 베스트 7이 되면서 1위는 누군가가 넣은 거예요. 어떤. 갑자기 조작까지 이렇게 가야 되나요? 라디오를 아니겠죠? 많이 들으면 누군가 행복해 할 누군가가. 하지만 여러분, 1위. 네. 라디오를 하루 종일 틀어두고 생활하면 되게 많이 뭐 위로도 되고, 친구도 되고, 라디오가 참 그런 면에서 좋은 매체예요. 그럼요. 채팅창에 오늘 방송은 금수저 자랑 라디오 그리고 홍보. 홍보라뇨 여러분.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닙니다. 그럼 우리 그 왁서구님. 네. 왁서구님은 집에서 요리나 뭐 청소, 빨래 이런 거 자주 하세요? 요리, 청소, 빨래는 냄새 나는 게 싫어서 열심히 하지만 요리는 안 해요. 귀찮아요. 뭔가 요리는 저에게 어떤 느낌이냐면 청소할 거리가 더 많이 생기는 어떤 맞아요. 일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먹는 건 좋은데 또 설거지 하는 것도 너무 일이잖아요. 그렇죠. 재생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화장을 하는 건 좋은데 지우는 게 너무 귀찮듯이 네. 해먹는 것도 맛있어서 참 해먹을 땐 즐거운데 막상 그 설거지를 하는 게 너무 귀찮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게 아닐까. 모든 이런저런 쓰레기들 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는 그 거부감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약간 사람이 외면하게 되는 게 있어요. 맞아요, 약간 맞아요. 아 아니야 뭔가 좀 더 쌓였을 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맞아요. 이런 식으로 외면하게 되는 게 있어서 엄청 고통스럽게 치워야 돼요. 그렇죠. 약간 근데 또 그 냅두면 냄새 많이 나고. 그렇죠. 그럼 이 차트에 없는 집안일 꿀팁이 혹시 있을까요? 자취 진짜. 하신다고 저치 정말 오래 했고요. 네. 집안일 꿀팁. 네. 여러분들 뭐 돈이 조금 있으시면은 공기청정기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뭐야? 공기청정기를 샀거든요. 뭐지? 정말 행복합니다. 야 이게 목이 팡팡 트이 서울이 공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이제 알았어요 제가. 제주도 금수저 지자랑 타임. 아니요 직장인 월급으로 살 수 있어요. 오늘 방송은 금수저로 시작해서 금수저로 끝나는 건가요? 네. 아니 아까 네. 나만 부채로 살았던 건가? 이런 분도 계셨는데 지금 여기서 공기청정기를 꿀팁으로 얘기하시면 그건 뭐가 돼요? 추천드리는 거죠.
그렇게 놀고 월급 타서 공기청정기. 그렇습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딴짓 열심히 하고 월급 타서 네. 공기청정기. 전 행복한 남자예요. 그렇죠.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죠? 네. 너무 부럽네요. 막서구님. 자, 그럼 오늘 차트 여기까지 하겠고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석우 에디터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저희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적폐래요. 적폐. 아니 여러분 또 공기청정기나 게임 그쵸? 게임기보다 싸요. 공기청정기 너무하죠. 어떤 거 샀어요? 제 거 브랜드 봐야 돼요. 그 네이버에 지금 1위 하고 있는 게 위니아 있거든요. 그거 평수 딱 원룸 평수로 나온 게 있어요. 게임기도 안 사신대요. 게임기는 저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공기청정기 우와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아 그러나 사실은 좀 못 느끼겠던데. 아 저 느껴지기 아 그럼 저 기관지가 예민한 인간이었나 봐요. 기분이 팍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저 잘못 샀나?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못 느끼겠고 그 공기청정기 친구가 공기가 안 좋으면 막 빨간 불 나오고 그치? 노란 불 그러면은 빨간 불에서 초록 불로 될 때 그냥 뭔가 위안이 되는 어 많이 괜찮아졌나 봐. 약간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클로징. 네. 노래는 없습니다. 네. 2018년 7월 6일 금요일 주신의 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배성재 꿈꾸세요. 아, 저 채팅방에 공기청정기에 대고 이렇게 가스를 뿜으면 그 공기청정기가 냄새가 나면 빨간색으로 아, 맞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 아, 그 실험을 해보셨구나. 저도 해보셨어요?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굳이 거기에 가서 아니요, 그 굳이 거기에 가서 힘을 준 건 아니고요. 공기청정기는 얼음이니까 무슨, 무슨 죄야? 네. 좁으니까. 공기청정기 무슨 죄야? 날 만난 죄. 거기만. 근데 그때 되게 좀 창피한 게 있어요. 공기청정기가 터질 듯이 빨간색으로 변하는 걸 보면 이게 아, 나 좀 잘못했다. 학대하는 기분. 너무 이렇게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들죠. 사진! 사진! 어떻게 찍을까요? 어떻게 찍을까요? 균형이 안 맞지? 매너 따라해줘! 매너 따라 제가! 같이 제가! 같이 제가! 매너 따라 할게요! 좋은데 그냥 일단 한번 찍고 네. 매너 다리 한 걸로 아니 매너 다리 위에만 찍고 그 다음에 하체까지 같이 찍을게요. 네, 일단 일반적인 사진. 일반, 어 이거 그 예전에 정우성 씨와 이병헌 씨 그거 아니에요? 아, 그 사실 있는데? 하나, 둘, 셋. 지금 크게 나오시지? 한 번만 다시 찍을게요. 어떻게 할까요? 무슨 문제지? 하나, 둘, 셋. 이제 그대로. 하나, 둘, 셋. 인형 같아요. 아, 사진 잘 찍으셨다, 되게. 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원래 키가 오늘 구두도 신어가지고.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원래 작고요. 네, 구두를 신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대로 생방으로. 쉬다 와요. 네. 짧은 시간이지만. 네, 알겠습니다. 한숨 돌리고 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753명에서 마무리다니 너무 행복하다. 오, 원래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아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주셔서. 아, 오늘 게스트가 없어서 게스트의 의지를 못해가지고 어떡하지? 쭉쭉 하면 돼요. 띵동댕동 하는 날이죠 오늘. 띵동댕동 많이 그, 해야 돼요. 거기에 너무 많이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쳐달라고 끝까지. 생방도 들어주세요. 나도 계속 막 할까 말 나도 실수겠지. 아니 그 정도면 아니, 나는, 저도 띵동댕이니까 저는. 아니 나는 일부러
완벽하게 했을 때 딩동댕동을 치려는 거. 아, 그러니까 아~ 5점 만점에 3점만 주고 싶은 거구나. 아니, 이 정도만 해도 띵동댕인 거 아니까 저는 그냥 그 정도만 쳤는데 다들 막 너무 답답하시다고. 나도 그러면 다들 자다가 생각나서 찝찝해서 생각났어. 죄송해요. 자다가. 죄송해요. 제가 오늘은 끝까지 끝까지 치겠습니다. 이거를 물을 떠다 놓고 여기 갖다 놔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이따 대본 지금 볼 수 있어요? 아, 볼까요? 네? 네. 이따 갖고 내려오세요. 네. 아, 50분쯤, 언제 45분쯤 내려올까요? 50분 내려오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